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오늘 성공 투자 레시피 잘 듣고 왔고요. 또 소장님께서 매주 화요일마다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데 이번 주는 또 특별하게 목요일에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준비를 하신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예,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회가 올 때 그걸 꽉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또 기회를 놓치는 똑같은 그 우를 범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지금 보고 과연 어떤 기회가 왔는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될지 전체적인 그런 흐름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처까지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용산에 대해서 좀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네. 꼭 좀 용산의 투자처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네. 목요일에는 특별 세미나로 그 선착순 10명 이렇게 네. 해서 예. 인원을 좀 제한을 해서 실제로 정말 투자를 꼭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지방 분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이렇게 큰 맘 먹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한번 시간 내셔서 오시면은 확실한 그런 내용 그리고 네. 투자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또 투자처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용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깊게 들어가는 시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목요일 세미나는 선착순 10분한테 기회가 있으니까요. 전화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신가요? 아, 양주 우미린 아파트요. 양주 고읍동. 네. 양주 고읍동 우미린 아파트. 양주 고읍동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요. 네, 예. 네, 현재 보유하고 계세요? 아, 지금 세놓고 있어요. 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가지고 계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아, 그 처음 분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좀 꽤 오래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네. 잡으면 네.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세주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그 여기가 세주 계신데 가치가 앞으로 커질까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지하철이 가까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양주역이요. 양주역? 네. 이쪽으로 가면 양주역. 양주역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버스 타고 들어가요. 예, 버스 타고. 역세권 네. 아니잖아요. 예. 예, 역세권 아니어서 거리가 멀고요. 지금 이쪽에 호재가 있습니까? 호재가 뭐 7호선이 지금 뭐 저기 완전 착공 단계 있네 어쩌네 그런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7호선 아직 착공 단계 아니고요. 아직 지금 네. 미정이에요. 아 미정이에요. 확정 안 났나요? 예. 아니 들어오는 건 맞는데 예. 본래는 여기 그 앞에 장거리 교차로라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쪽에 그러면 이제 역세권이 되거든요. 네. 역세권이 되는데 지금 이 위쪽에 네. 위쪽으로 가보면은 위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 옥정 여기 양주 옥정 네. 택지개발 양주 신도시잖아요. 네. 이쪽이 양주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이 이쪽으로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은 지금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을 여기다 장거리 교차로 쪽으로 넣지 말고 이 밑에 쪽으로 넣어서 그 다음에 양주 옥정 택지개발 지구에도 지하철을 하나 더 넣자서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본래는 장거리 교차로로 들어오던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곳은 장거리 교차로로 들어오든 밑에 쪽으로 들어오든 네. 어차피 둘 다 역세권이야 그래서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지하철 역세권이 되니까 싫어서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글쎄요, 테스트 마크 예 언제 될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이거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 전철로 어디로 들어올지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우리도 시간도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차익을 실현한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특별히 여기를 오랫동안,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특별히 팔 이유가 없다면, 이게 지하철역이 한마디로 착공하는 시점이죠. 착공. 예. 예. 이게 이제 땅 파는 거. 이 착공하는 시점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때 착공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격을 한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다리기 싫으면 미리 파는 게 맞고요. 그거 외에는 여기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길게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착공하는 시점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셔서 조금 더 기다리실지 아니면 빠르게 매도를 하실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약간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나서 일산을 포함한 이 경기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격 하락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들어왔던 이 양주나 의정부, 뭐 파주 이런 곳들에도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예, 미쳐서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면은 네. 전부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도 좋은데 그렇죠. 마음이 좀 좋거든요. 네. 근데 안 좋다고 얘기할 때마다 네. 조금 이게 조금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네. 근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런 현실을 우리 카페 오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보고 네. 빨리 뭔가 남들보다 좀 빨리 매도를 하던 아니면 또 매수를 하던 이런 타임을 빨리 잡아주는 게 오히려 처음에 조금 가슴이 안 좋더라도 마음이 안 네. 좋더라도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이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을 조금 더 불려주고 싶으신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네. 계세요? 예, 제가 노량진 2동 24677 네. 다가구 주택을 2016년에 매수를 했고요. 네. 동작고 네. 주공 503번지 주공 2단지 네. 분양받아서 여태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디를 정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두 개 다 가져가도 괜찮은지 너무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노량진 246-77번지 보유하고 계시고 동작구에 주공 네. 2단지 분양받아서 계속 보유하고 계신데 혹시 두 곳 중에 뭐 분양을 받고 또 거주를 하고 계신 곳들도 있을까요? 네, 노량진 2동에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을 비교를 해서 한 곳을 매도할까 고민하고 계신데요. 소장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제가 보니까. 네네. 지금 여기가 노량진 1구역이에요. 네. 예, 이쪽 1구역인데. 노량진 역하고 역세권이고요. 네. 자, 노량진 뉴타운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개발 진행하는 거. 말만 그렇지 언제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이거 지금 조합 설립돼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가거든요. 지금 노량진은요 네.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에요. 네네. 노량진은 전체가 다 바뀌어서 한마디로 다 재개발을 진행해서 노량진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이 1구역은요. 여기가 1구역이거든요. 네네. 1구역은 노량진 전체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게 1구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가치가 제일 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4년 전에 노량진 뉴타운이 그때 4, 5년 전에 진행이 잘 안 됐거든요. 네. 특히 1구역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여기가. 네. 예, 이게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막 해제된다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네. 진행하잖아요.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무조건. 예, 여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그 아현동, 북아현동 있잖아요. 마포에, 네. 서대문의 북아현동, 마포의 아현동. 네.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 이런 데들이 어떤 곳이에요? 전체가 다 낙후되고 단독주택, 이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네. 밀집 지역인데, 그런 데들이 다 네. 지역 개발이 되면서 가치가 팍 커져버리잖아요. 네. 여기도 대표적인 노량진 뉴타운, 여기는 바로 또
여의도 가깝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유, 여기는 감사합니다. 무조건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그리고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동작구 대방동 503번지 주공 2단지요. 아, 동작 대방동 주공 2단지요? 예, 제가 분양받았거든요. 그거 저거 20평대죠? 24평입니다. 예, 거기가 전부 다 평형대가 20평대일 거예요. 네네. 예, 20평대인데 거기는 재건축 아직 멀었잖아요. 네. 예, 재건축 아직 연한도 안 됐고 그리고 네. 거기는 주변에 특별히 뭐가 바뀔 곳이 없어요. 예, 특별히. 그래서 매도를 하려면 거기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구역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싸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말 믿고 꼭 가져계세요. 그러면 그게 아마 나중에 커다란 효자 노릇 할 거예요.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도 가장 좋은 구역에 좋은 물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차이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인천 계양구 규련동요. 네. 센트라빌 1단지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규련동에 센트레빌 1단지 보유 중이신데 팔아야 되나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가지고 네. 계세요. 혹시 네.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세워놓고 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고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분양할 때 썼어요. 분양 때부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규련동에 있는 센트레빌 1단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분양할 때부터 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매도 타이밍 언제쯤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언제 지금 구입하셨어요? 분양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분양했죠, 이게? 7, 8년 됐을 거예요. 7, 8년? 아, 그러면은 7, 8년 됐으면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규련역하고 역세권 아니죠? 예, 계양역도 있고. 아, 계양역? 예. 예. 계양역하고 역세권이에요? 예. 가깝습니까? 걸어서? 걸어서는 안 가깝고요. 그렇죠. 걸어서 안 가깝죠? 예, 버스 약간 차이도. 예.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일단 우리가 집을 어디든 집뿐이 아니라 어디다 투자하려고 할 때 한마디로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역세권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여기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인천 바로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여기 인천 검단 신도시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계양 신도시 이번에 3차 상기 신도시 여기 계양 신도시 여기 있고요. 예. 그렇죠? 요 밑에 가면 또 대장 신도시라고 있어. 예예. 예. 줄줄이 주변에 전부 공급 물량들이 엄청 쏟아질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새 집들이 물론 계속 이렇게 공급 물량, 지금 인천 검단 신도시도 이 대장지구나 이런 것들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계양 신도시 발표, 상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자, 이런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은 주변의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리죠. 내리죠. 그러니까 정답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가지고 계시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거주하십니까? 아니요. 세놨죠. 세놨죠. 그러면은 이거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안 팔려요. 예? 안 팔린다고. 안 팔린다고요? 예. 조금이라도 좀 싸게 내놓으시고 어쨌든 지금은 뭔가 이게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이 공급 물량들이 다 쌓여가지고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 교통망도 넓혀주고 하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삼지 일단 신도시고 온덕하고 오르긴 좀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쪽이 이제 테크노밸리 신도시라고 해서 일자리도 들어오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결국 어느 시점 되면은 공급 물량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시점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금 하반기쯤에 뭔가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공급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앞서서 계속 이제 서울의 집값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게 수도권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일은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수도권에 항상 이제 그 지역에서도 네. 오른 데가 있고 안 오른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수도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도 물론 수도권이지만은 경기권에 이렇게 보면은 뭐 과천 같은 데는 여전히 비싼 곳이고요. 네, 맞습니다. 광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도 마찬가지고. 네. 많죠. 이렇게 따져보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은 뭐 공통적인 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서울에 만약에 내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도심 집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서울 쪽으로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변화가 생길 만한 곳, 또 일자리가 생길 만한 곳을 잘 짚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는 02-6676-0200번으로 받고 있고요. 또 문자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샵 8181로 많은 문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사연 만나볼까요? 주문하신 문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강연 명언이 두 배로 노력하면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였는데요.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이렇게 좋은 강연 보여주실 수 있는 소장님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 뭐 어떤 내용을 해야 도움이 될까 많은 분들한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사실 이제 이런 그 강의 자료 만드느라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이제 회사를 나가서 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이제 열심히 남들보다 좀 다르게 두 배 이상 노력한 그 보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노력하신 모습 항상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까지는 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문자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 2구역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떤가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앞서서 3개의 신도시가 경기 북부 지역 양주나 의정부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를까요? 이곳 투자 목적과 또 거주 목적 매수하면 어떨까요? 예, 의정부는 지금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 그 신도시잖아요. 네. 의정부. 의정부 신도시인데 그 의정부에서 지금 중앙 2구역은요. 네. 이게 지금 일단 말로 드릴게요. 네, 네. 중앙 2구역은 그 재개발을 하는 구역이에요. 네. 재개발을 하는 구역이고, 그리고 의정부역하고 가깝고요. 네. 근데 이제 의정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의정부의 새로운 물량들, 새로운 그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중심 지역에 안 들어왔거든요. 네, 네. 전부 다 외곽에 들어왔어요.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의정부역 쪽이 중심이겠죠. 거기가 네, 구도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낙후된 이제 동네인데, 그래서 전부 다 외곽 쪽에만 분양이 됐다가 그 중앙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네. 거기가 이제 의정부역 중심으로 이렇게 회령역하고 사이에 있는 건데, 그쪽이 이제 전부 다 개발이 지금 진행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정부 가장 중심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2000세대 넘는 네. 2구역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러면은 사업성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요. 아. 조합원이 한 900명 되니까 네. 일반 분양 2400세대인가요? 2000세대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 저는 여기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거주 목적이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괜찮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 들어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주와 투자 모두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신반포 한신 2차 22평 네. 매수하면 어떨까요? 네, 신반포 한신 2차 22평이요. 네. 아, 매수하기 전에 전화 주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곳 보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 거기에 같은 구역에 사지구는 네. 15평인데도 18억가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작년에 살려고 했더니 네. 19억에도 매물이 없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한 16억에 또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장기적으로
자녀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매수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투자 네. 목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반포 한신 2차 아파트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아파트 비싸잖아요. 네. 아, 근데 돈이 되게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사지구가요, 17평인데. 예. 예. 18억씩이에요. 사지구는 여기보다 위치는 안 좋은데 예. 여기가 조금 늦더라도 거기보다 매덕이 싸니까 장기로 아,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여기는 사실 뭐 이게 반포에 가장 이게 네. 또 이쪽이 사실 비싼 동네잖아요. 네. 예, 비싼 동네고 반포에 이제 아파트들 재건축하고 이런 우성 재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파트 얼마나 갈까요? 새 아파트 만약에 들어오면 30평대? 저는 그냥 예. 지금 한 16억 하니까 그냥 뭐 한 25억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25억이요? 네. 16억, 25억. 네. 그러면은 거의 한 9억 정도 올라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10년쯤 있다가요. 아, 그거는 100% 올라요. 네. 100%라면 좀 뭐하니까 99%. 네. 네. 99%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네. 주변이 다 괜찮아요. 여기 중심이에요. 네. 고속터미널도 가깝고 다 이게 지하철하고도 가깝고요. 또 한강변도 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못하는 거지 실제로 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뭐 이사 가실 건 아니죠? 예, 예.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이 만약에 조금 가격이 약간 조정이 됐나요? 지금? 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유래물이 다 빠졌어요. 결국은 재건축 진행할 거거든요. 네. 예, 이미 진행 중인 아파트니까 약간 네. 부작용은 약간 잡음이 있더라도 결국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네. 무조건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지금 딱 매수 타이밍인 것 같고요. 바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진행 상황이 좀 더딘 곳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를 하라고 하실까요? 전화 하시라고 하죠. 아,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아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지지부진 재건축이 안 되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뭐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강남권에 네. 강남권에 어떤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가장 그 비싼 동네 대장 아파트가 네, 대장주가 그 압구정동 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조금 뭔가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할 때 좀 길게 본다면 네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저희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부천 소사본 3동 주공 뜨란트 4단지. 네. 지금 그 보유 거주 중인데. 네네. 그걸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거주하고 계신데요? 예, 예. 네, 부천 소사본동에 있는 주공 뜨란트 4단지 보유 중이신데, 거주 중이시고, 현재 언제부터 거주를 하셨나요? 아,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이제는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 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향후 전망이 어떨지, 또 매도를 한다면 언제쯤이 좋을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거주하세요? 예, 예. 아, 거주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지하철이 어디 있죠? 소세울역. 예, 소세울역. 예, 거기하고 예. 역곡역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곡역.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호재가 있는 데는 소사역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대곡 소사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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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그 대곡 소사선,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왔고요. 소사본 시선은 네. 들어왔지만 이쪽으로 네. 들어오는데 사실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특별한 게 없거든요, 지금. 네. 네. 이쪽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주변에 보면은 이거 지금 그 물량들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 공급 물량에는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그 이 속담에도 격언에도.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게 그 아, 물론 이 소사역하고는 한정거장 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주변에 바뀔 수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뭐 재건축들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또 재개발 진행하는 데들이 해제가 또 많이 됐고 이쪽이 지금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없고요. 오히려 이런 공급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집값을 조금 낮춰 가는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지금 몇 년도 되셨죠? 한 12년. 12년. 예. 그러면은 일단 공급 물량 때문에 저는 여기가 크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거주를 하신다면은 단지 거주를 하신다면은 사실은 거주하면서 내가 조금 오르는 건 상관없잖아요. 떨어질 곳은 아니에요, 집값이. 여기가 이 지하철도 뭐 가깝고 그리고 주변에 또 소사역도 가깝고 해서 이런 영향들이 간접적으로는 미칠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크게 오를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리고 이쪽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여기 새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 값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들이 가격이 좀 더 싸니까 조금 더 가격을 새 아파트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른 궁금증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주실 때 종종 뭐 신혼집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사기에는 좀 금액이 부족한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를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서울 지역에 혹시 어디가 좀 좋을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아, 모르시나요? 아니, 그 신혼부부들이 거주한다고요? 네. 거주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 뭐 5천 1억까지 투자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지역을 잘 선정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금액으로 뭔가를 이 직장인들이 투자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결국은 우리가 오피스텔도 사실은 안 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네. 그런 것들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 다세대 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 일단은 살기는 너무 편하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투룸 정도 되면 살기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판교는 너무 비쌀까요? 그렇죠? 판교요? 뭐 비싸죠? 네, 판교. 그다음에 마곡, 네. 마곡지구 이런 네. 데들이 다 그 오피스텔들 피들이 한 1억 이상씩 붙은 데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새롭게 뭔가 일자리가 생기는 곳들은 그런 다 붙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는 데들은 이 빌라, 우리가 소위 하는 다세대 주택들도 오른다는 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참여해서 결국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이 뭔가 바뀔 수 있는 지역들, 네. 뭔가 변화가 생기는 곳, 이런 곳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네. 뭐 그런 게 궁금하시면은 이제 세미나에 오셔서 네. 좀 이게 지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투자도 이렇게 그 해본 사람들이 네. 이익을 내본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보 투자자들은 상당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배워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번 세미나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전화 02676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예. 계신가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번 처음 해보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때 막연해서 일단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투자를 네. 어떻게 하는 게 이 네. 정도 금액으로 괜찮을지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요. 여유 자금이 네. 한 2억 정도 있으신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알려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처음 투자를 네.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네. 방향을
이 수익형 쪽이냐 아니면 차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방향이? 뭐 이렇게 뭐 차익형이란 거는 시세 차, 그러니까 많이 시세차익. 오른다는 얘기죠 나중에. 예예 예, 시세차익. 그러면 일단은 뭐 월세 받는 것도 좋고 둘 다 좋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오르는 게 좋겠어요. 혹시 그럼 어떤 보신 지역은 있으세요? 그 지역적으로? 그냥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예. 저 뭐 재개발 해제 지역이든가 예. 뭐 이런 데가 좋다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잘 몰라요. 아 재개발 해제 지역. 예예예. 예, 재개발 해제 지역. 제가 가끔씩 또 얘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들이 다시 재추진을 하니까 재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해제된 곳들 그러니까 일단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죠. 차익을 네, 목적으로 네, 하시는 네, 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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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네. 처음 하시니까 이 재개발 지역으로 진행이 됐다가 해제가 돼서 다시 네, 네.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같은 동네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추진을 네. 안 하고 있는 지역과의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쪽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새롭게 동네가 바뀌는데 이쪽은 똑같거든요. 네.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도 우리도 다시 추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투자금이 2억 정도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네, 네. 예, 2억 정도면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작은 금액을 쪼개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화두가 지금 용산 쪽이거든요. 아, 예, 들었어요. 예, 용산. 네. 들으셨어요? 예, 근데 너무 거기는 그냥 왠지 막연하게 아파트 이런 게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엄두를 못 내고 있긴 해요. 비싸다고만 들었어요. 자, 그래 비싸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용산은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네네. 지금 이쪽에 뭐 동부이촌동이나 이 동부이촌동이나 이런 데들은 뭐 워낙 비싼 곳이고요. 예, 그래서 용산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범위가 용산도 상당히 큰데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투자를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용산은 앞으로 커다란 그 호재가 가장 크게 생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용산은 지금 이쪽이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중화 철도를 지하로 넣는 거라든지 뭐 유엔사 부지 개발, 민족공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큰 호재들이 많아서 만약에 정말 투자가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들에 미리 들어와서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지역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용산 쪽으로 해서 좀 바꿔보란 예. 말씀이시네요. 예, 용산 쪽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개발 계획이 있다 없어진 데가 이 서계동하고 청파동이고요. 서계동하고 청파동. 예, 그리고 네네. 이 국제업무지구. 네. 이 국제업무지구 바로 건너편이 원효로거든요. 아, 예, 예. 이 원효로 쪽이 옛날에 개발 계획이 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지금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용산 개발은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이 아니라 국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 예. 그리고 궁금하신 거 전화상으로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궁금하신 거는 추후에 방향만 잡아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강의에 한번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 아, 네. 다시 한번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산이나 또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개발에서 해제된 구역들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 분의 같은 경우는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또 세미나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항상 투자는 이 초보자들이 좀 힘드시거든요. 네. 예,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못 잡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 그러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요. 네네. 듣거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아, 확신한 그, 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아,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 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방에서 많이, 저희 연구소가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네. 많이들 오시는데, 그, 휴가도 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지방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은 선택을 빨리빨리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초보분들은 상당히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결국 저는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부를 좀 하셔서 네. 예, 뭔가 이게
자, 이거 이쪽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근데 이제 공부가 된 분들은 아, 이쪽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면요. 네. 딱 오는 거예요, 감이. 아... 네, 그러니까 아, 맞아. 이러고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이 바뀔 때 남들보다 먼저 가야 이익이 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목요일 날 하는 거는 이제 용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용산 투자처, 네네. 용산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 나는, 그런 분들만 선착순으로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네. 진행을 할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강의를 다 오셔도 괜찮고요. 네. 아마 초보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세미나 모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실 주제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한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